안녕하세요. 티타남입니다. 티타남 고인물이라고 요즘 불리고 있죠. 후배 신입이가 혼자 브이로그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인기 유튜버들이 에버랜드를 많이 반영하세요. 근데 계속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아, 우리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만들면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마침 신입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신입이를 데리고 직원들이 만드는 유튜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 사주는 남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이기구 많이 타달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타고 싶죠. 겨울 동안 너무 추워서 많이 못 탔는데요. 봄부터는 저희가 많은 놀이기구를 타면서 리뷰 영상도 해보고 미션 영상, 대결 영상, 온갖 병맛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티타남 고인물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20살 초반에 에버랜드에 처음 들어와서 그때는 햄버거를 만들었고요. 놀이기구 운영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범퍼카에 들어가서 멘트도 디제잉도 했었고요. 그때 참 춤 많이 췄는데요. 그리고 군대 다녀와서 이벤트 팀에 잠깐 들어가서 전문에서 이벤트 운영 팀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지금은 결국 유튜브를 하고 있죠. 저희 구독자 많이 늘 수 있게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티타 주는 남자 구독자 많이 늘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상품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짜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많고 실수도 많고 편집 과정에서 재미없는 부분들도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이해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신입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세요. 이제 100일 막 지난 신입사원인데요. 도망갈까봐 너무 무서워요. 티타남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사랑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 재밌게 보세요. 뿅. 아참, 1일 임해 이벤트 시작해야 되죠? 잠시만요, 방지턱. 네, 방지턱에 쓰러졌어요. 자, 1일 임해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티타남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종 세트를 하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에버랜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2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이 다음 영상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야근 싫다. 야근 싫다. 집에 가고 싶다.